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OI에서 나온 폴리스라는 제품인데요. 레고 시티 짝퉁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레고 그 스와트 뭐 레고에서는 스와트 나오진 않지만 뭐 그런 제품의 그 일류 저 그런 애매하다 하여튼 뭐 레고 시티 같은 느낌에 드는데 그런 군인들 들어있는 제품이고요. SOI278이고요. 국내에서도 나와서 문방구나 문구점에서 개당 2,000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저번에 여자 한 명 개방이 됐는데 무기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할까요? 그러니까 올 초에는 참 스와트 제품들이 많이 유행해서 그냥 짝퉁들이 무진장 만들어냈었는데 요새는 좀 뜸한 느낌이죠. 하도 나와서 그런가? 자, 이런 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이건 총 밑에 받침대고 권총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이런 장총. 자, 맨날 알려주시는데 그닥 제가 이렇게 무기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두고 까먹어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피규어에 발판이 하나 들어있네요. 자, 발판 원래 좀 큰 데 들어있었는데 SY에서 이제 절약을 하기 시작했나 봅니다. 자, 요거 껴주시면 미니 피규어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고요. 자, 미니 피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히 뭐 경찰이네요. 경찰이고 중국에서는 뭐 공안이라고도 그러죠. 공안이 따로 있는 건가? 에, 공안 뭐 공공의 안녕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안 공안 경찰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겉보기는 그냥 멋진 제복이죠. 제복이고 여기다가 그냥 모자만 씌우시면 그냥 일반적인 경찰, 교통경찰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일반 경찰 제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,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머리도 빼주시고 몸통도 빼주셔서 자, 요거는 뜯으시면 안 됩니다. 저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뜯을 뻔했었는데 다리 쪽에다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요.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레고 커스텀 제품에서 다 만든 거를 가져다가 그냥 짝퉁에서 그대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예전에 막 그냥 그 업체에서 막 뭐라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갑자기 딱 스와트로 변했죠. 아, 근데 모자가 좀 아쉽다. 옷이 이런데 얼굴에 철모를 안 쓰다니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벽은 없습니다. 옆에다가 권총 같은 경우 손에 들으셔도 되겠지만 옆에다 이렇게,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자, 뭐 무기 옆에다가 뭐 따로 끼울 수 있는 아이고 총 빠졌다. 총이 싹 들어가지는 않네. 요건 안 들어가. 너무 굵어서. 그리고 요거 작은 것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, 이쪽에는 작은 총 하나 드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자, 이렇게 큰 총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총은 아니죠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자, 자세하게 볼까요? 자, 얼굴 놔주세요. 저 로고가 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뭐 그건가? 이렇게 있고 가슴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아까 완전히 제복이었을 때는 그냥 사법경찰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뭐 스와트 군인이네요. 자, 머리만 살짝 아쉽고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는 뭐 대검 같은 거 있으면 걸 수도 있는데 여기는 대검이 안 들어있네요. 대검 뭐 대거라고도 그런다고 그러죠. 자, 그렇게 들어있고 이런 무기도 하나 더 여분으로 들어있습니다. 뭐 스와트 좋아하시면서도 약간 좀 시티풍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꽤 잘 나온 편인 것 같으니까 뭐 스와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방구 같은 데 가보시면 종종 판매가 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뒤쪽에 다른 제품 보시면 자, 이건 뭐 걸프존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약간 좀 코믹스러운 버전 나온 것도 있고 뭐 다리에 고무줄 묶은 것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죠.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가자. 잡으러. 자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